안녕하세요, 이현복 셰프입니다.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우 칠리입니다.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, 이현복 셰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코로나라는 인한 관계로 많은 분들이 같이 할 수 없어서 정말 아쉽네요. 비대면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제가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우 칠리입니다.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쉬운 거였나? 할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저희가 중식 웍하고 중화 렌즈를 이용해서 지금 하는데 가정에서도 일반 가스렌즈나 인덕션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불을 살짝 다약하고 반죽을 만들게요. 반죽은 감자, 고구마, 옥수 전분이 다 있으면 1, 2, 7 이런 비율로 해요. 골고루 다 갖추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? 있으면 이렇게 하나, 둘. 거기에 이제 물을 좀 섞어서 응고 됐다 싶으면 식용유를 조금 넣을게요. 계란을 안 섞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엉겨붙어서 잘 안 떨어져요. 계란 3분의 1개 이쪽으로 아주 기름을 넣어서 뜨거운 기름으로 농도가 잘 안 맞는다 그럼 그때는 물로 조절하시면 돼요. 수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버무리다 보니까 질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물로 농도를 잡아줘요. 근데 적당한 농도를 이렇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럴 때는 이 햇국을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나 둘 할 때 올라오는 표정도 되게 좋아요. 이제 소스에 필요한 야채, 제일 중요한 게 파, 마늘이에요. 피망도 준비했는데 사실 피망은 안 들어도 관계없는데 이제 좀 색감이 이쁘니까 준비하시고 물 전분할 거를 감자 전분을 조금 준비해놓고요. 파마늘을 먼저 볶아주세요. 이제 향이 올라옵니다. 이거는 너무 센 불에 볶으면 안 되나요? 향이 올라오면 파란 시참을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넣습니다. 여기 소금을 넣어서 엄청 길어요. 얼큰 기름 넣어서
그걸 타고 그게 반적으로 최소 여기에 이제 전분을 아까 제가 물 전분을 준비했잖아요. 항상 전분은 한꺼번에 넣지 마세요. 조금 조금 적당하게 하고 농도를 맞춰가면서 조금 넣어 약간 질감 조금 더 넣고 그런 식으로 농도를 맞추세요. 이걸 풀어볼도 그렇게 이 전분은 그 전분에 따라서 농도가 틀려요. 정확한 렉시피. 딱 이렇게 농도 잡아주고, 자, 예, 새우칠리 완성입니다. 아마 하나하나 잘 보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. 맛있게 따라해보세요.